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상현 팀장과 함께 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시장의 하락의 요인. 사실 팀장님 저는 지금 하락이 너무하다 싶기도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현재 네. 장 초반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약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 요인은 뭐였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네네. 사실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요 영향 없습니다. 그거 영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 빼놓고 그 시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그 전체적인 일본의 전략적인 물자 중에 이것 필수적인 부분들 빼고 이거 빼고 빼고 하면 1200개 정도의 품목 중에 한 150개 정도의 품목이 영향을 주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들은 크지 않은 이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물론 이제 그 결과가 장기화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일부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주면서 시장 자체에 투자 심리 자체가 주식시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은 일부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주식시장에 극단적인 상황을 발휘하게 만들 요인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화이트리스트 이슈가 발표가 되고 나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영향을 안 받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왜 빠졌냐? 트럼프 때문에 그랬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 발언하면서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7월 말에 무역협상 통과가 되고 협상을 하고 9월 초에 추가적인 협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관세를 발표를 하죠. 네. 그러자 이제 금요일 날 중국의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곧바로 대응을 하겠다. 그렇지만 일부 뭐 평등한 쪽에서 협상을 계속 할 거다. 이게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주말을 지나면서 인민일보하고 신화통신 같은 국영통신들에서 극단적인 사태까지도 계속 언급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고 그 뒤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 출발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미중 간의 무역협상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그거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더 빠졌죠. 왜 더 빠졌냐면 그 인민은행이 10시 한 10분 정도에 그 위안화 절하고시나 절상고시를 하잖아요. 네. 여기에서 절하고시를 합니다. 0.33%. 그거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무역분쟁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는 절하고시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0.33% 절하고시를 하니까 역외에서 곧바로 달러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버립니다. 그 심리적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예. 7위안을 넘어서면서 시장 자체가 그때부터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급등을 해버려요. 네네.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물이 더 쏟아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더 빠지죠. 이러한 과정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트럼프의 발표 하나로 인해서 위안화가 움직였던 거 그게 가장 컸고요. 네네. 두 번째가 있죠.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 신라젠. 네. 그게 지금 현재 하한가 잔량이 1200만 주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투심 자체가 크게 위축이 됐고 이게 서로 엑시트 하는 거죠. 지금 대부분 다 지금 다 바이오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느낌은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확실히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쏟아지고 그 결과는 코스닥 150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그 바이오 업종 위주로 해서 많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코스닥의 급락은 불가피해지죠. 코스닥이 그 급락을 해버리면 결국은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는 가운데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줄줄 계속 흘러내리고 막판에 사이드카 발동했는데 잠깐 반등자 재차 빠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은 다른 요인보다는 그 심리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그 위안화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을 넘었으면서 시장에 부담을 가졌고 그 결과 자체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게 만들면서 이게 사실은 지금 연기금 쪽에서 많이 사고는 있지만 네. 외국인이 그만큼 또 팔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 사모으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사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을 하면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내년으로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아, 예.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환원 정책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년을 네. 미룬다고 네. 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 100만 주, 200만 주씩. 그러다 보니까 뭐 살만한 요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수를 버틸만한 요인들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황이 지금 현재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조만간에 바닥 찍고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줄 거라는 것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를 좀 사는 경향들이 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 팔만한 요인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도할 만한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도가 순매수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삼성전자 이슈라든지 거기에다가 갑자기 또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환율이 급등을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경제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빠지고 네. 있는 거라서 사실 통화 정책 나온 다음에 조금 많이 우려를 하셨거든요. 그쵸? 이벤트가 없고 이번 주까지는 네.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까지 빠질 줄은 네. 몰랐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 정도까지 빠질 줄 몰랐고 저희들 뭐 8월 달 밴드는 이미 깨졌죠.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이후가 문제예요. 오늘 이후에 이제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발표해 드리는지, 중국 정부의 정책 자체들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가 가장 관건인 거고 그 뒤에 흐름이 더 문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